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작정 영화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정하고 영화를 해볼 25살 영화감독 김태진입니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 이제 사이웨드가 이제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UCC를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방송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학을 이쪽으로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꿈도 영화 쪽으로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간 영화과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해온 게 영상밖에 없네? 영상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재밌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완벽은 주인공 맹도형이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라는데요. 그 천재 소리를 계속 듣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다가 자연스럽게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2등을 맛보았을 때 절망감을 크게 맛보고 이제 완벽을 넘어선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했던 것은 계속 잘하고 싶고 한번 칭찬은 들었었던 건 계속 듣고 싶고 점점 더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이제 각박해진 사회가 그 기준점을 좀더 높이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고 저 역시도 이제 점점 더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였는데 그게 어느새 이제 제 자신을 좀 갉아먹고 있지 않는가를 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는 우리를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전설의 시작. 아니, 비극의 시작. 천재 아니야? 미쳤나 봐. 아, 야, 윤수야, 일로 와봐. 뭐해? 야, 아, 뭐야, 이거? 진짜 천재인가 봐. 너무 잘 만들었다, 얘. 진짜 난 지금 만들어도 저렇게 못 만들어. 회복 올려도 되나 이거? 스타킹 제보하자. 와 대박이다. 미쳤다 진짜. 진짜 천재인가 봐. 모두가 나를 천재라고 말했다. 도영아 V 해야지 V. V.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 상황에서 나는 도영이는 이달의 으뜸 어린이상 주인공이니까 하나 더. 달콤함을 느껴버렸다. 고작 7살짜리를 달콤함에 눈멀게 하다니 잘못됐다.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소라빵은 맛있었지만 도영아 밥 먹어야지. 7살의 나는 혀끝의 달콤함을 잃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바삐 손을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소화시켜버리면 그만인 것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그렇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장담하건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보다도 절망적인 참사.
그간 1등을 놓친 적이 없구나. 네. 자만하지 마라. 인생은 경쟁의 연속이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 끝없이 누군가는 치고 올라올 거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야. 너 자신과의 싸움 말이다. 도영아, 고생했다. 나만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네 덕분이야. 끝없이 누군가는 치고 올라올 거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야. 이 같은 경쟁 구도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영역에 도달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나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원장님, 저 상담. 너만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네 덕분이야.
1등이 아닌 완벽에 도달하기 위한 나와의 싸움은 그렇게 내게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 야, 도영아. 다음 수업 뭐야? 공강이면 우리랑 학식 먹을래? 안 가. 왜? 전시 얘기도 할 겸. 너 나갈 거지? 야, 이번 전시에 우승하면 월드세라믹 아카데미를 보내준다잖아. 이 글로벌 시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야, 안 그래도 교수님들이 우리 수석, 그리고 우리 자석 작품 기대된다고 자기들끼리 얘기 엄청 하더라. 어? 그래? 근데 솔직히 좀 기대되기는 해. 어차피 둘 중 하나가 우승일 거 아니야.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유, 몰라. 아무튼 저기 빨리 학식이나 먹자. 배고파. 정말 같이 안 갈래? 안 간다고. 쟤는 약간 애가 재수가 없어. 이번에야말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도자기를 선보일 기회였다. 기회. 기회라고 생각했다. 뭐? 저 봐봐. 누구지? 정은아 아니야? 야, 진짜 아 예쁘다. 그런가? 야, 얼굴 예뻐. 돈 많아. 아, 근데 뭐 실력이 구명이니까 이래서 신은 공평하다고 하는 거야. 에이, 그래도 입학한 거 보면. 야, 쟤네 엄마가 도자기 명인 이면지 여사 아니냐. 부정 입학이지. 우리 과 전시회도 다 쟤네 엄마가 주최하는 건데. 진짜? 그거 걔네 엄마였어? 오, 몰랐냐? 아, 근데 쟤도 지네 엄마한테 좀 쪽팔리긴 한가 봐. 어제 전시회 때문에 야작하던데? 나 걔 야작하는 거 처음 봤잖냐. 미치려 하더라. 아, 그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따라간다고 했다. 도영과 물화일체되지 못하고 완벽한 도영을 그려내지 못하는 난 도영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지. 아마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 수석, 자석, 작품 기대된다고 자기들끼리 얘기 엄청 하더라. 어? 너 자신과의 싸움 말이다. 도영, 정신 차려. 아, 미안. 너 눈빛으로 도자기도 태우겠다, 야. 이거 대박.
대박이다. 이 정도면 우승 후보인데? 이번 전시회 끝나면 세라믹 아트 옥션에 추가하라고 엄마한테 말해야겠네. 야 수석, 너 맹도형 할 때 도자가 도자기 할 때 도자라며? 근데 긴장 좀 해야겠다 너. 아, 여보세요? 아, 만났어. 너가 하라는 대로 했지. 아, 몰라. 걔가 눈이 좀 돌아있어. 아, 됐고. 약속했던 도자기 알지? 어, 그거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엄마가 만족할 만큼. 야, 근데 요새 맹도형이 안 보이냐? 자네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는가? 무슨 소식이지요? 도자 맹도형 선생님께서 도자기를 깨우치다가 결국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소문말이네. 아멘.
맹도영 거 없으니까 네가 1등 확정이고. 좋지 뭐. 야, 홍건이 저기 있다. 야, 왜 혼자 있어? 사진 찍자, 사진. 홍건이 축하해. 맹도영아, 나가기야. 거짓자.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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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elf today to see if I still feel. I focus on the pain, the only thing that's real. The needle tears a hole, the old familiar sting. Try to kill it all away, but I remember everything. What have I become? My sweetest friend. Everyone. 아무래도 이제 완벽한 도자기를 만드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 맹도영 친구와 함께 이제 공방에도 다니면서 도자기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이제 미쳐가는 주인공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 만드는 과정인데 조금 영화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노력의 대가로 보상을 주는 걸 표현을 했고,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는 이제 경쟁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열된 경쟁 사회죠. 그 선생님이 순위를 바꿈으로써 인해서 애들이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또 선한 마음이긴 한데, 그게 좀 이제 도영에게는 자극이 되는 그런 경쟁 사회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영화의 매력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이제 기쁘게도 하고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다 줄 수 있는 게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작자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솔직한 영화, 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영화, 그 부분에서 이제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그 부분이 재밌어서 저한테 솔직한 영화를 제작하고 싶고,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영화들처럼 약간 우리의 현실 사회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영화 촬영이 이제 어느 정도 길잖아요. 밤에 새야 하는 작업들도 많고, 마지막 컷을 딱 찍고 이제 오케이요 했을 때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일제히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그 불타는 가마에 들어가는 도영이를 찍기 위해서 조명 감독은 이제 조명기를 들고 그 좁은 가마 안에 들어가고, 촬영 감독은 또 앵글을 잡기 위해서 그 좁은 가마 안에 들어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희 전 스텝 모두가 완벽의 주인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